네,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아, 지금 오늘 제가 시승하는 이 차, 삼각별의 위용이 느껴지는 럭셔리 중형 SUV GLC 220D 쿠페 포매틱입니다. 포매틱 4륜구동이죠. 외형은 AMG 패키지가 일단 적용이 되면서 아주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남성미를 풍깁니다. 뭐 대형 그릴이 뭐 큼지막한 삼각별 엠블럼을 진짜 그 훌쩍 그 삼키고 있죠. 뭐 볼륨감이 강조된 범퍼와 바디는 이 차의 성능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근육질 이 우락부락한 이 근육질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기를 뚫고 지나가는 역동적인 모습. 근데 이 디자인 자체는 공기를 진짜 모든 공기를 정말 빨아들이듯이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공기 저항계수는 0.3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뭐 적당한 차체 사이즈, 날렵한 형태의 실루엣, 쿠페 형태의 실루엣을 갖고 있어서 정말 갖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게 만드는 그런 멋이 있어요. 뭐 세련된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정말 유저들의 지갑을 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지갑을 열게끔 만드는 그런 디자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쟁 모드라 그러면 BMW의 X4를 돌 수 있겠죠. 실내 인테리어는 GLC와 동일합니다. 뭐 C클래스의 세련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뭐 완전히 똑같이 또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뭐 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 고급스럽고 아늑한 느낌의 실내 디자인을 연출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어박스 부분에는 기어봉 대신에 커맨드 터치 컨트롤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뭐 인포테인먼트 조작 장치도 될 수가 있는데 다이얼 방식과 터치 방식이 조합이 된 그런 조작 장치인데 뭐 운전석에 앉아서 아주 인포테인먼트를 쉽게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연료를 절약하려는 노력도 보이는데요. 차량이 멈추면 일단 그 에코 스타트 스탑 기능이 있어서 엔진이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그래서 공인 복합 연비가 리터당 12.9km입니다. 이렇게 시동이 꺼져요. 꺼졌는데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딱 떼면 시동이 걸립니다. 약간 이게 적응을 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 기능을 가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끄고 다니더라고요. 좀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있고 차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동이 걸리면서 약간의 진동이 있어요. 진동이 있기 때문에 차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끄고 다니더라고요.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GLC 220D 쿠페 포매틱을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GLC보다 약간 길고 넓고 낮아요. 그래서 더 길고 커 보입니다. GLC보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트렁크 공간은 쿠페 형태의 차량이라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500mm의 적재 공간이 있는데 4:2:4 비율로 폴딩이 되는 뒷좌석을 일단 접게 되면 최대 1400리터까지 적재 공간이 일단 늘어납니다. 바닥을 들어 올리게 되면 깜짝 놀래요. 아주 깊숙한 공간까지 공간이 연출이 되는데 바닥을 떼내고 다니면 정말 깊이 있는 높은 물건도 아주 편하게 실을 수 있는 정도 되더라고요. 뭐 자전거를 넣어도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서스펜션, 자동차의 서스펜션 아주 중요하죠. 승차감을 제어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서스펜션은 차량의 속도 그리고 도로 조건에 따라서 스스로 적당히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유지하는 편입니다. 뭐 아주 딱딱하지도 아주 물렁물렁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 뭐 나쁘지 않아요. 뭐 편안하게 타기에 적당한 좋은 수준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디젤 차량이라 이 디젤 차량의 시끄러운 소리 들리지 않을까라는 궁금한 점도 많이 있을 텐데 외부에서 들을 때는 일단 디젤 특유의 디젤 소리 들려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실내에 딱 타는 순간 이게 뭔가 완전히 차단된 그런 느낌입니다.
뭐 MVH라고 하죠. 예, 주행 중에는 진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을 정말 철저하게 막아놨어요. 아주 정숙성이 아주 높은, 예, 조용합니다. 일단 기대 이상으로 너무 조용해요. 차 왜 이렇게 조용하지? 처음에 딱 탔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조용하다. 조용하네. 뭐 이런 느낌. 예, 조용해요. 안 들리시죠? 예, 이런 느낌입니다. 디자인만큼이나 발진력, 이 차 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9단 G트로닉 변속기와 일단 맞물린 2.1L 직렬 4기통 디젤 심장을 품었습니다. 최고 출력 170마력입니다. 3000rpm에서 4200rpm 영역에서 최고 170마력이 발생이 되고요. 최대 토크 1400rpm에서 2800rpm 구간에서 40.8토크의 묵직한 힘으로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쭉 밟으면, 꾹 밟으면 디젤 소리가 나요. 이 발진력이 40.8토크. 뭐 쿠페 형태라 뭐 나쁘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 드라이브 모드는 아래에 있는데요. 지금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내가 원하는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인디비주얼 기능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살짝 한번 올리고. 변속, 그러니까 가속 페달의 반응이 아주 빨라졌어요. 묵직하게 그냥 쭉쭉쭉쭉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면 반응이 더 묵직하게 와요. 더 묵직하게 뿍뿍 밀어붙이면 뚝 아주 거칠게 차가 바뀝니다. 근데 뭐 디젤이라 뭐 거칠어 봐야 뭐 그냥 묵직한 토크로만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거칠은 묵직한 그런 주행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수치상은 170마력이란 말이에요. 이 수치만 생각하고 가속 페달에 발을 힘을 처음에 줘보면 170마력이 그냥 아주 잘 나가지는 않겠다. 적당한 수준에 그냥 쭉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대 이상으로 아주 시원시원한 가속감으로 몰아갑니다. 어느 정도 스포츠 쿠페의 주행 감각을 표현해놨구나,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SUV답지 않게 민첩한 이게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이 스티어링 반응도 부드러우면서도 좀 빠른 편이에요. 뭐 스포츠카처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반응이 좀 빠른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의 이 그립감, 솔직히 그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립이 AMG 모델은 좀 두툼하지만 그 외에는 참 좀 얇은 편이죠. 그런데 좀 더 두툼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D컷도 들어갔으면 좀 더 색다른 쿠페의 SUV 쿠페니까 SUV 쿠페답게 좀 더 색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냈으면, 차별화를 뒀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륜구동 포메틱의 기술력은 45대 55의 비율로 그 일정한 구동력으로 전달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노면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사륜구동 비율을 달리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주행 중 차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장치죠. 네, GLC 쿠페도 도심형 SUV를 일단은 지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프로드에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제로백 가속 성능은 재원상 8.3초. 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왜 뺐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급 진짜 7천만원짜리 차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첨단 주행 장치죠. 반자율 주행 기능도 넣어줬더라면 더욱 완벽한 GLC 쿠페로 손꼽지 않을까 싶네요. 매력이 넘치는 럭셔리 중형 SUV 메르세데스 벤츠 GLC 2202 쿠페 포메틱이었습니다.